수학적 사고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규칙성을 찾아내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다라는 말의 의미를 계산 속도가 빠르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규칙성을 찾는데 계산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량화란 단적으로 어떤 대상을 숫자를 이용해 표현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알기 쉬운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수량화할 수 있는 것은 과학적으로 의미를 가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1. A는 B보다 크다, B는 C보다 크다, 라면 반드시 A는 C보다 크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가? 2.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가능한가? 3. 수치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다음 항목들은 이상의 세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가? 즉, 수량화의 의미와 가능성이 있는가? 다음 속도, 상품 수량, 가격, 온도, 기압, 지능지수, 유도, 바둑 등의 단수, 물가지수, GNP. 먼저 각 항목에 대해 평가해 봅시다. 과학적 수량화의 예로는 속도, 상품 수량, 가격, 온도, 기압 등을 둘 수 있습니다. 비과학적 수량화의 예는 지능지수로 사칙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유도, 바둑 등의 단수는 추이율과 사칙 연산이라는 조건에 걸립니다. 물가지수 GNP는 사칙 연산이 가능한지 의심의 여지가 남습니다. 수량화는 인간의 인위적 산물입니다. 체온계나 기압계를 생각해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발명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조금 덥다, 푹푹 찐다, 조금 춥다, 살이 애일 듯이 춥다 등과 같은 감각을 지니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직관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체온계가 발명됨으로써 최초로 이러한 직관적인 더위나 추위가 수량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압계가 발명됨으로써 최초로 날씨의 좋고 나쁨을 수량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데카르트가 좌표축을 발명하고 뉴턴이 미분학을 발명함으로써 속도 가속도라는 개념도 수량화되어 더 나아가 힘, 운동량, 각도, 에너지, 그리고 엔트로피와 같은 물리학적 개념까지도 점차로 수량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대 물리학은 경이로운 진보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도나 기압을 비롯한 이러한 물리학 제반 개념들이 본질적으로 수량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알다시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량화는 하늘이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연구의 편의를 위해 발명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인간의 인위적 산물입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가령 경제학의 경우 가격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처럼 보이나 국민소득이라는 복잡한 개념으로부터 경제학자들이 명백히 사회해계학과 통계학을 이용해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한 지능지수도 심리학자들의 발명품입니다. 머리가 정말 좋다, 비교적 좋다, 조금 좋다 등처럼 객관적인 것을 100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해 고군분투한 끝에 수치로 환산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학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수량화되지 않은 것들도 장래에는 수량화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경제학의 예를 찾아봅시다. 우선 상품의 수량은 어떨까? 좋고 많음은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추이율이 당연히 성립합니다. 그럼 사칙연산은? 과연 상품의 수량에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을까? 마이너스가 없으면 사칙연산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쌀 마이너스 한 마리라든지 우리 집에는 자동차가 마이너스 두 대 있다든지 서커스라면 호랑이가 마이너스 3마리 있다든지와 같은 말이 성립할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마이너스 상품 수량은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상품의 수량이란 물질로서의 상품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 이만큼의 상품 수량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빚이 있다면 마이너스 소유가 되며 상품 수량도 빚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럼 연속하는지 여부를 고찰하기 위해 우선 상품 수량의 정수 이외에 실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체크해 봅시다. 예를 들어 자동차 4.5대는 성립할까? 물론 성립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자동차 4.5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A사, B사, C사, D사라는 4개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총 대수가 18대라고 한다면 한 회사당 평균 자동차 대수를 산출 평균으로 산출했을 때 4.5대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4.5대란 어디까지나 이론상의 수치이며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각상으로는 자동차 4.5대를 충분히 연상할 수 있으며 통계로도 가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수량화에 의해 자동차 4.5대란 수치를 도출해내는 작업은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